야, 도전! 우리 역사를 만들어 보자. 야, 니네 보고 배우라고. 자, 이렇게 해서 갔다 자, 오면 번외 게임. 깜짝이야. 아니, 수고라. 자, 이렇게 해서 아영팀의 승리! 좋아요. 자, 이제 방탄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 있어. 축구 잘하는 친구 아니야? 지민이가 축구를 잘하고. 저기 슈가! 랩몬이 뇌생남으로 한대. 랩몬 똑똑해. 지식 대결 이걸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 자, 몬스터 랩! 랩몬! 영입이 될 거야. 야, 너 최선을 다해야 돼. 싸우고 싶어? 피나고 싶어? 싸퍼 피파! 싸퍼 피파! 싸퍼 피파! 우리 싸울 때 이렇게 움직여요. 특이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상대가 지칠 때까지 해도 되니까. 진짜 답이 없어. 아무리 싸워도 저러고 나가면 답이 없어. 자, 어떤 대결을 원해? 퍼즐 지식 대결! 오케이, 퍼즐 지식 대결. 퍼즐 지식 대결 룰을 설명해 주도록 하지. 한 문제당 10점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찬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15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30점이야. 와우. 총 합산을 해서 높은 점수를 딴 팀이 이기게 되는 거다. 야, 우리 그래도 왼쪽에 똑똑한 왼쪽에 랩 몬스터 있고 오른쪽에 똑똑한 그냥 몬스터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냥 몬스터. 첫 번째 문제 세 글자짜리다. 네? 아, 세 글자.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로 정답! 정답! 김희철? 김웅도! 김웅도! 땡! 틀렸습니다. 자, 이제 기회는 방탄에 있어. 문제를 다 듣고. 모르면서 왜 이렇게 빨리 손을 든 거야? 김웅도란 이름 석자를 알고 있었던 거지. 아는 척 하고 싶었어. 제일 유명하게 나가 맞는 줄 알았어. 그치? 조선! 자,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로 혜원이라는 호를 썼던 인물의 이름은? 자, 방탄팀의 기회가 있다. 자, 3초 줄게. 네. 3초. 3, 2, 1. 어? 피카소. 피카소! 조선인데? 혜원 피카소. 안녕하세요. 조선인 피카소예요. 정답! 그래도 글자 수를 맞췄어. 대단한 거야. 랩몬. 랩몬한테 기회 주자.